토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시골집은 잘 있는지 CCTV를 보다가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. 비닐하우스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.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? 일요일 오전에 서둘러서 텃밭이 있는 시골집으로 갔습니다. 내려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날리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.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어제 이제 그 녹화된 장면들을 쭉 보니까 범인은 사실은 접니다. 저하고 바람하고가 범인인데 현장을 보니까 여기 비닐은 무슨 생선 껍데기처럼 벗겨져 있고 폴대는 가시처럼 이렇게 엉켜져서 다 찌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된 채로 밭에 남아 있었습니다. 작년에 이거를 설치할 때는 아랫부분이 땅바닥에 잘 고정이 되도록 무거운 걸로 눌러 놓든지 또 나무 강목을 대서 타카로 쳐가지고 튼튼하게 설치해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렇게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다른데 신경 쓰느라고 그냥 비닐만 덮어 씌우고 대강 눌러 놨더니 바람이 불면서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바람이 이거를 날렸더라고요. 녹화된 장면이 이제 다른 거 녹화되면서 지워졌는데 제가 바람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. 누구를 탓하겠습니까? 이제 이거를 치워야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망고를 키우려고 했다가 망고는 실내로 넣기로 하고 이렇게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는 다시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지 뭐 이렇게 부러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줄 엉킨 거 다 묶어서 비닐 말아서 갖다 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폴대 뭐 이음새 부분 플라스틱들이 깨진 것도 있고 뭐 휜 것도 있고 좀 엉망입니다. 그래도 다 일단은 분리를 해서 한 곳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내년에 또 하우스를 쳐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분리가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려고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. 폴대는 이제 고든 거하고 굳은 거 뭐 또 다른 그 부자재들하고를 분리 수거를 해서 창고에 갖다 보관을 했고요. 이제 망고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망고는 따뜻하게 자라야 되니까 지금 히터를 안 켜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화분에 옮겨가지고 실내에서 키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뿌리까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서 잘 옮겨놓고 따뜻하게 해주면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분에 옮겨 심겠습니다.